롯데 자이언츠, 손아섭민 병헌 2억, 또. 팬들, FA0이 밤시하는 롯데, 자이언츠. 줄쳐 롯데 자이언츠 페이스북. 롯데 자이언츠가 손아섭의 역, 민병헌과 자유계약, FA, 체결 소식을 알린 가운데, 롯데, 자이언츠의 선수 영입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롯데 자이언츠는 28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민병헌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모습의 사진과 함께 또 사인했다는 글을 게시했다. 롯데 자이언츠는 이날 민병헌과 4년 총액 80억 원 조건으로 계약을 완료했다. 앞서 롯데, 자이언츠는 내부 FA이자 FA 최대억 중 하나인 손아섭을 4년 98억 원에 잔류시켰다. 이와 함께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롯데, 자이언츠의 FA 영입이 마무리된 게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롯데 자이언츠가 인스타그램에 계약서가 모자란다는 해시태그를 달았기 때문. 팬들은 이에 정성훈, 최태인, 정이윤, 최준석 등을 들며 롯데, 자이언츠가 또 영입할 것을 암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롯데, 자이언츠는 민병헌을 데려오면서 막강한 대 라인업을 구축하게 됐다. 민병헌의 롯데, 프랜차이즈 스타인 손아섭, 터줏대감 전준우로 이어지는 대 라인업이다.